내일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. 깻잎 첫 수확이에요. 떡잎을 조금 잘라주려고 합니다. 이번에 잡곡을 몇 개를 시켰는데 사실 집에 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계속 못 열고 있었거든요. 집에서 먹던 이제 잡곡 다 떨어져서 제주 상해에서 나오는 흑보리 한 봉지 시켰고요. 그리고 요것도 시켰어요. 찰흑미. 저 흑미밥을 좋아합니다. 근데 흑미가 집에서 떨어진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. 근데 오늘은 보리밥을 할 거예요. 이거는 저당밥 하는 짤거리예요. 씻어가지고 저당밥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남편이 애호박전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베이글도 먹어야 되거든요. 연어가 있어요 집에. 그래서 애호박전 훈제 연어 베이글. 근데 전 밥 먹을 거예요. 주키니 수분들이 나왔어요. 소금 뿌려놔서. 오늘이 화요일인데 목요일 밤에 뉴욕 가거든요. 여행 갈 때는 좀 내일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내일 예약을 했습니다. 지금 장도 많이 안 보려고 하는데 또 계란 같은 거는 있어야죠. 하루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. 전 for appetizer? Or you know, eat this with your bagel? 아, 이건 食べてもいいよ. 이건 食べてもいい? どうしたいの? 食べてもいいって 食べなくてもいい? 食べたい? 待ちたい? 그래. 일단 에피타이저. 오늘 메인은 베이글입니다. 되게 안 어울리지만 주키니전이 에피타이저고 다 먹었네요. 벌써 12개인가 14개 준 것 같은데 이게 메인이에요. 저도 지금 옆에서 남은 거 하나씩 집어넣어서 하는데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. 상태 별로다.
진짜 맛있다. 이거는 홈메이드 오이피클인데 딱 요거 이제 피스 하나 남았어요. 이렇게 남편 메인 완성입니다. 애호박전을 먹고 나서 먹는 베이글. 되게 이상한 조합이지만 남편이 좋아해요. 작은데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사이즈라서 요거 같이 넣고 하려고요. 참치 마요엔 깻잎 아닌가요? 아까 애호박전 먹고 남은 요 계란 이거를 그냥 먹을 거예요. 제 점심은 요렇게 먹겠습니다. 아까 저 깻잎 따먹었잖아요.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떡잎을 조금 잘라주려고 합니다. 제일 처음에 나온 요거. 이거 안 해도 괜찮기는 한데 또 하면 더 빨리 자란다 그래가지고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. 여기에 지금 요 사이사이에도 계속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. 저녁을 먹을 건데 오늘은 요거 얼짱 주꾸미 먹으려고 좀 전에 꺼내놨고요. 이거는 금방 녹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양파랑 팽이버섯 그리고 주키니 조금 넣고 볶아서 밥이랑 먹으려고요. 주꾸미가 집에 두 봉지 있어서 그냥 한 봉지를 먹고 나머지 한 봉지는 좀 아껴놨다가 깻잎 싸먹을 수 있을 만큼 크면 그때 먹으려고요. 네일 바꾸고 왔는데 손톱을 조금 짧게 깎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까기가 힘들어요. 조금 두툼하게 제육볶음 넣을 때 넣는 느낌으로. 조금 볶다가 제일 마지막에 팽이버섯이랑 깨 조금 그렇게 넣을게요. 오늘은 계란찜도 갈 거예요. 이왕 먹는 거 맛있게. 계란찜은 제가 레시피 올렸죠? 250ml인데 240ml 해도 되고 물 너무 많은 게 싫으면 230ml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. 1.1, 1.2 정도 넣은 것 같은데. 이거는 중불에 올릴게요. 소금은 8분의 1 작은 술.
아, 여러분 저 이거 샀거든요? 뚜껑도 닫히고 주걱 같은 것도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 괜찮지 않나요? 아, 팔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. 약불에서 뚜껑 덮고, 근데 전 이미 좀 많이 익어서 한 2분? 그런 것만 할게요. 부드럽게 먹고 싶으니까. 오! 맛있겠다. 계란찜 1분 남았는데 되게 많이 익은 것 같아요. 불을 끄겠습니다. 파만 한번 휘리릭 익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드라마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남편이랑 각자 먹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계란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쭈꾸미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남편. 근데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 제가 해줬잖아요 남편. 그럼 보통 저녁은 안 해주고 알아서 챙겨 먹거나 남편이 저를 해주거나 이런데 어제는 저녁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식으로 먹고 남편은 샌드위치 같은 거 사다 먹지 않을까. 일단 사러 나갔거든요. 그래서 알아서 잘 먹겠죠.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. 오늘 매울 것 같아. 뭘 좀 싸 먹으면 마요네즈 얹어갖고 먹으면 맛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. 맛있어. 아, 매워. 계란찜. 아, 너무 좋아. 살짝 물 많은 계란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. 맛있다.